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송구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야구 이야기를 보고 있죠. 야구 소식 전해줄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으로 오랜만에 유현진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 승리 소식을 가져와서 참 기쁜데요. 예. 23일 콜로라도전에서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무려 여섯 번째 도전 만에 13승째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평균자책점은 2.35에서 2.41로 소폭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평균자책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7회에서 맞은 홈런이 뼈아픈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것만 없었더라도 평균자책점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경쟁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유현진 선수가 오랜만에 13승 선물해줬고 그런데 마운드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류현진 선수는 투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공만 잘 던져도 돼요. 예. 근데 타석에서 같은 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0대1로 뒤진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서요.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 안토니오 센자텔라의 3구째를 받아쳐서 동점 솔로 홈런. 그것도 동점 홈런이었어요. 아주. 예, 영향가 높은 그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홈런은 류현진이 2013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에 255타석 만에 첫 홈런이고요. 코리안 리거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박찬호 선수인데요. 박찬호 선수는 통산 3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예. 뭐 베이브 루스다. 예. 뭐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아주 잘 던졌었는데 유진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그때부터 흔들리더라고요. 예. 예. 역시 야구는 멘탈 게임이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유현진 선수가 사이영상 그 레이스에서 약간 좀 뒤쪽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류현진 선수 진짜 이번 시즌 역대급 시즌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홈런도 쳤고요. 한 번 더 등판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홈 경기는 마지막인데 등판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는 가을 야구니까. 네네. 예.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이야기해보죠. 네. 유희관 선수가 대기록을 달성했다고요? 네. 20일 기아전에서 7.2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승리는 유희관 선수의 7년 연속 10승이었습니다. 구단 프랜차이즈 최초이자 KBO 리그 역대 네 번째 대기록이기도 한데요. 이미 두산 역대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유희관 선수. 이렇게 계속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키움의 김상수 선수도 기록을 하나 세웠네요. 네. 20일 SK전에서 세웠는데요. 7회 말에 세 번째 투수로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습니다. 이로써 김상수 선수는 시즌 38홀드째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 기록은 단일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이었습니다. 예. 기존 기록은 이제 2015년 안지만 선수의 기록이었는데 이걸 경신한 거죠. 투수 분업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홀드도 아주 중요한 타이틀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불펜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뒤쪽에 있잖아요. 그 뒤쪽에 뭐 한 점차 두 점차 이 승부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투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상수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키움이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 겁니다. 한편 롯데는 올 시즌 최하위를 확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NC전에서 6대1로 지면서 롯데가 최하위를 확정했습니다. 2004년에 133경기 체제에서 그때 이제 최하위에 머문 뒤에 15년 만에 최하위인데요. 사실 그때 2004년에는 8개 구단 체제여가지고 그때는 최하위가 8위였어요. 예. 근데 10위를 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예. 롯데가 가장 많은 팀 연봉을 쓰고 있는데 네. 꼴찌를 확정했다. 롯데 팬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일 테고. 롯데가 그 새 외국인 감독을 구한다. 예. 그러면서 3명의 후보를 지명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롯데팬들은 아마 그 로이스터 감독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로이스터 감독이 그 후보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예.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예. 딱 정말 박수 칠 때 딱 떠났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아. 예. 왜냐면 나의 그 예전에 그 향수가 더럽혀지지 않고 예. 싶어 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NC는 5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롯데전에서 승리하면서 5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오늘 승리하면 NC는 가을 야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면 예, 예. 선두 싸움이 치열하죠. 아,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원래 SK가 84승에 딱 돌아서면서 이제 그냥 뭐 정규리그 우승은 SK 아니야 싶었는데 예. 지금 6경기 남았습니다. SK가 6경기 남았고 두산이 6경기 남았고 키움은 3경기가 남았는데 SK가 5승만 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SK가 4승 2패 그리고 두산이 4승 2패만 해도 되는군요. 예. 만약에 두산이 6승 그리고 SK가 3승 3패를 하게 되면 뒤집어진다. 예, 두산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키움과 만약에 동률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3경기가 남아있는데 키움이 3경기를 전승을 하고 3승 3패를 해서 SK와 키움의 그 승률이 같아지면 키움이 그 상대 전적에서 앞서서 키움이 올라가게 됩니다. 1위로. 복잡하게 됐네요. 예. 예. 어쨌든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두산이라든지 두산은 상승세였다가 지금 살짝 꺾인 상황이고요. SK는 지금 계속 지금 연패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 5할을 맞추는 게 과연 쉬울까? 아하. 그러니까 그 이거보다 좀 덜 그러니까 더 남았을 때 경기가 더 남았을 때는 아무래도 키움은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SK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두산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5할 승률을 맞출 수가 예. 있을까? 이거 쉽지 예. 않아 보이거든요. 예. SK가 만일 2승 4패를 하게 되면 예. 키움이 2승 1패만 해도 키움이 그렇죠. 앞서가는 것이고 동률이면은 키움이 올라갑니다. 예. 두산은 그럴 때 4승 2패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네요. 그러네요. 예. 아 재밌겠네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오늘 관전 포인트 오늘 4경기 중에 사실 이 순위 싸움하는 팀들 거를 좀 정해봤습니다. 예. 두산과 NC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정규리그 1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산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NC 상대로 강했던 이영화를 앞세워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두산이고 또 NC는 오늘만 이기면 가을 야구를 확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NC의 선발이 두산전에 좋은 기억이 있는 최성영 선수인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산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경기 같고요. 예, 두산은 우승하려면 이제 다 이겨야 돼요. 예. 예, 그렇게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예, 다음 경기는 광주로 가볼까요? 예, 광주에서는 키움과 기아의 경기인데요. 키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승 그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선수가 에이스 요키시 선수입니다. 요키시 선수가 최근 5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4승 1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를 상대로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키움이 오늘 이겨서 또 그 3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키움은 많이 좀 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키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정우의 200안타 이루어질지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91안타거든요. 예. 근데 3경기가 남았어요. 과연 키움의 이정우 200안타가 올 시즌 이루어질지 예.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가을야구?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말 신락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손동현 선수가 좀 잘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이 정면 승부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들리기에는 이제 KT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비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기약하는 듯한 느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아마 포기는 아닐 텐데 손동현 선수가 잘 던져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잘 던져준다면은 영웅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SK도 지금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SK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5연패에 빠져 있고요. 잦은 우천 취소 때문에 방망이가 완전히 차갑게 식었어요. 게다가 1.5경기 차 뒤에서 이제 두산과 키움이 따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오늘 SK 선발 산체스 선수가 사실은 에이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0이닝 17점으로 최악의 모습이고 또 우천 취소 때문에 로테이션 밀리면서 예. 10일 만에 등판을 하는 건데 컨디션이 어떨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한 경기는 잠실에서 예. 삼성과 LG의 대결이 있네요. 네. 네, 오늘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성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